인간입니다. 오늘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얘기 차례는 두근두근. 오, 죄송. 두근두근, 두근두근. 궁금하죠? 이거예요. 이상한 샘물. 깊은 산골에 마을 착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용차! 용차! 이틀하고 밥만 먹을까? 할아버지는 싸온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베이컨 세트인지 다 넣어주었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니 갑자기 새들이 할아버지 어디론가 끌어왔어요. 왜 그러느냐? 어디론가 가는 거냐? 새들은 할아버지에게 작은 샘물로 데려갔어요. 샘물이 내 목마른데 참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코가 그저 세안이 신나게 들었어요. 아이고 졸려. 잠깐 좀 좀 터야겠다. 할아버지는 지는 생각이 잠깐 좀 있었어요. 그러기 얼마 후, 아이고 벌써 어두워졌잖아. 잠이 깬 할아버지는 얼른 산에 내려왔어요. 나왔소, 뭐하는데 이제 와요? 에구머니,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았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모습이 눈앞에 딱 하니 있는 거예요. 겨울에 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샘물! 다음날 할아버지도 샘물가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할멈도 새시시가 내구려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정시정시 춤을 추었어요. 집에 사는 할아버지 영감도 이 소리를 들었어요. 난더잘 보질 거야. 할아비 영감은 어디 생각으로 달려가시지도 않고 꾸글꾸글 물을 들어줬어요. 이튿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고글이 지나왔어요. 근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고난 역겸 영리 생물이 너무 많이 와있나 봐요. 그 아기를 우리가 키웁시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아기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수선침청. 우리는 아이를 좀 주시라고. 우리 아이를 좀 물러주시오. 시뽕 본사가 적도량을 하는 소리예요. 부인은 족구란 후로 신봉사 어린 딸이 청이를 데리고 정통량을 해야 해요. 봉사,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청이는 무럭무럭 예쁘게 자랐어요. 남의 집 일을 하며 아버지는 굉장히 부셨어요. 신봉사는 청이가 걱정돼요. 중심집 앞으로 나중 마곤했어요. 아버지가 계좌도 잃어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후손은 깊이 청일의 아버지를 혹시라도 다칠까봐 염려했어요. 드디어 청이가 바다에 몸을 던지는 날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몸을 뚝 뛰게 해주세요. 청이는 바다로 꽁통 뛰어들었어요. 뒤늦게 이 사실에 안심봉사는 땅했지만 서럽게 울었답니다. 아이고 내 눈이 뜨라고 땅에 죽이다니. 청아 가지 마라 청아. 하지만 청이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한
한편 저기는 바닥 속에서 정신이 들었어요. 여기가 어디지요? 근락인가요? 용군이란다. 청아! 청아, 청이를 가로간 효성 용광이 청이를 살려주기로 한 거예요. 근락! 불구에서 말하는 안익하고 자유로운 세상. 근락이 천국 같은 거. 근락보다는 천국이 더 좋아요, 말하기. 천국이 진짜예요? 근락은 가짜고. 청이는 연꽃을 실로 다니는 인간 세상으로 왔어요. 고기잡이 어부들이 연꽃을 전하는 인간에게 맡았어요. 인근은 연꽃을 도와서 청순히 입이 열리던 청이가 나타났어요. 오빛이 하늘을 주신 내 배필이야. 임금이는 청일이 왕미를 맞았어요. 그리고 늘 아버지의 걱정하는 청순을 위해 천국 봉사를 모두 불러 잔치를 열었지요. 잔치가 마지막 날 신분사는 겨우 대기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요식이 소문간 기다렸어요. 청이가 아버지를 살 만건하고 외쳤어요. 아버지! 청이 목소리에 울려 신분사는 뛰었어요. 그 욕 신분사는 성전 청이와 함께 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전래동화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